오는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도입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 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%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안을 오늘 예고했습니다.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확정 기여형,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자금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운용을 지시한 방법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입니다. 현행 규정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 혼합형 펀드 등 위험 자산은 최대 편입 비중이 70%로 제한되다 보니 펀드형 상품은 사실상 디폴트 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1%에 그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영되는 게 퇴직연금 계좌의 저수익률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.